오늘의 요리, 닭강정과 연근 샐러드를 복습해 볼까요? 닭강정은 우선 닭다리에 어슷하게 칼집을 낸 뒤 소금, 후춧가루로 밑간을 해줍니다.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밑간을 한 닭다리를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. 달군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편썬 생강, 건고추, 다시마를 넣고 볶아 향신즙을 만든 뒤 구운 닭다리를 넣고 뚜껑을 닫아 졸여줍니다. 여기에 환기 끓인 물, 간장, 조청, 물엿을 섞어 만든 양념을 넣고 20분 정도 끓여주세요. 마지막으로 통대추를 넣고 양념이 다 스며들 때까지 졸여주면 닭강정 완성! 연근 샐러드는 먼저 다진 해바라기 씨, 다진 땅콩, 다진 둥글레, 밀가루, 달걀 흰자를 넣고 반죽을 만들어주세요. 0.5cm 두께로 썬 연근 위에 반죽을 올려 180도에서 190도의 기름에서 하나씩 튀겨줍니다. 간장, 올리브 오일, 설탕, 소금, 레몬즙, 참기름, 후춧가루, 머스터드를 섞어 소스를 만들어주세요.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썬 채소와 연근 튀김을 담고 소스를 뿌려주면 연근 샐러드 완성! 오늘의 요리, 닭강정과 연근 샐러드로 건강 살리는 영양 밥상을 꼭 차려보세요. 잠시 후 싱글들의 든든한 한 끼 식사를 책임지는 훈남 맹기용 셰프의 영양 가득 레시피가 싱글 10분 요리에서 방송됩니다. 자, 지금 그러면 네.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주 뭐, 네. 우선 제 생각에 샐러드를 좀 먼저 드시고 네네네. 닭강정을 드시는 게 맛이 어우러지실 것 같거든요.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. 자, 네. 그래서 자,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둥글레 그 맛이 좀 느껴지세요? 아! 이게 맛있어요! 정말이에요? 아니, 이게요? 네. 씹을수록 좀 고소한 양을 줘서. 맞아요. 채소를 먹으면 사실 좀 그, 뭐랄까, 맛이 좀. 밋밋한? 밋밋한? 맞아, 그런 느낌을 고소함으로 네. 더해줘서 채소도 네. 많이 먹었어요. 그렇죠. 맞아요. 그리고 이게 이렇게 만드는 재미도 있어요. 네. 네. 그래서 주말 같은 데 아니면 시간이 좀 좋을 때. 네. 네. 아이들하고 식구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튀겨서 샐러드에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. 자, 그럼 이제. 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잘 먹겠습니다. 자, 과연 어떨지요? 계속 군침이 돌아서 아니, 근데 제가 이게 네.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네. 저는 그 제 느낌대로 족발에 보면 그 맛이 잘 배어있으면 고기 안쪽까지 참 맛있잖아요. 네. 한 그런 느낌이에요. 닭고기의 안쪽까지 맛이 잘 배어있어서 네. 더 좀 이렇게 쫀득거리는 닭고기를 좀 먹는 느낌? 맞아요. 이게 왜냐면 아까 이제 보셔서 알지만 네. 제가 국물을 좀 많이 한다 싶을 정도로 맞아요, 맞아요. 양념물을 좀 충분히 했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그 양념액이 그렇게 짜지 않은 농도에서 했기 때문에 네. 충분히 안에까지 깊숙이 아마 맛이 배어들어서 그렇게 더 느껴졌을 것 같아요. 진짜 맛있네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선생님 우리 또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감사합니다. 네. 자 네. 선생님의 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네. 맛있는 요리들을 여러분께 강력 추천합니다. 다음 시간엔 약재를 이용한 명품 레시피, 맛은 물론 영양까지 꽉 잡아 더 담백하고 구수한 약선 수육과 늘 먹던 김을 더 특별하게 짭조름한 맛에 자꾸만 손이 가는 김 장아찌 절대 놓치지 마세요.